정우씨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더 갖고 싶은 능력은? 어? 시간여행 대 순간이동. 하나, 둘, 셋! 시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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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동산 가기. 혼자. 좋아하는 거. 놀이동산 가기! 좋아하는 거. 놀이동산 가기! 반갑다, 동생아. 아, 진짜. 야이, 진짜. 형님. 야이, 진짜. 우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면? 일주일간 우주여행.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나, 둘, 셋. 나 알 수가 없어. 형치형, 형치형. 세계 일주. 가까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와, 저 오늘 뭐야. 디디 형도 갔어. 우주를 간다고. 아, 이거 뭐야.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온다 온다 빨리 하자 온다 빨리 빨리 하자. 아, 종민이 형. 아, 형부터 하겠습니다. 뭐야,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치킨은? 후라이드 대 양념. 하나, 둘, 어, 셋. 잠깐 바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양념! 반갑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어. 미안하다, 친구야. 어. 뭔가 양념 좋아하실 것 같아. 원래 양념 그거 안 찍어 드세요? 가! 양념 안 찍어? 그냥 생치킨만 먹어? 앞으로 아무것도 찍지 마세요! 잘 가! 와, 이거 너무 힘들겠다. 양념도 좋아해요. 그럼 그 후라이드는 안 찍어 드세요? 아, 그냥 생으로. 오, 나도 떨어질 뻔했네. 양념 찍다가 걸리면 다행이야. 어색했어. 나 누나들이랑 어색해. 차라리 힘센 형이나. 나인우 씨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예. 휴가 때 더 하고 싶은 것은? 캠핑 대 호캉스. 하나, 둘, 셋. 호캉스. 반갑다, 친구야. 어디 나도 호캉스인데? 사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와. 너무 어렵겠다. 아니, 그럼 캠핑을 더 좋아해? 어. 느낌 있잖아, 자연에서. 이야, 이거 어렵겠는데?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연종훈 씨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더 갖고 싶은 능력은? 어? 시간여행 대 순간이동. 하나, 둘, 셋! 시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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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취향이 너무 안 맞는데, 나 어떡해. 와, 미치겠다. 있을까? 없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안녕하세요. 와. 죄송합니다. 저 한준 씨 들어가고 싶은데. 아, 바꾸는 거 없어요. 자, 문세윤 씨. 최고의 겨울 간식은 붕어빵, 호빵. 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먹으러 가자! 반갑다, 최고야!
반갑다 친구야! 선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 옛날에 우리 결혼식장에서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 아, 아저씨 잠시만요. 촬영 중이에요. 왜? 아저씨 촬영 중이에요. 여기 대기해야 돼요. 아, 그래? 자, 딘디 씨. 더 싫은 이별은 환승 이별, 잠수 이별. 야, 잠수냐 환승이냐. 야, 둘 다 좀 싫긴 한데. 약간 제가 본 드라마 성격에서는 약간 아니야 본인 취향으로 해. 본인 취향. 그래 취향이 맞는 거지. 하늘 씨가 취향이 맞는 사람. 아, 왜요? 내가 동백꽃에서 봤을 때 만약에 환승 이별하면은 도배 씨 뭐하는 거예요? 아무튼 찾아갈 것 같은데 잠수 이별은 되게 힘들어서. 그거는 캐릭터고. 그거는 캐릭터고. 네 취향을 얘기해. 빨리. 환승 이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다시 멍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수 이별이 더 싫어. 그럼 원래 감독 너무 진짜지. 아 드라마에서 그렇게 안 뵀는데. 아, 근데 어색한데. 환승 이별은 환승 이별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잠수 이별은 내가 싫어진 거잖아요. 맞아. 아 그러네. 더 싫은. 나윤 씨 1박 2일에서 더 싫은 벌칙은 야외취침 입수. 와 씨. 야외 취침. 오. 와. 이런 진짜. 무조건. 그러면 가면 이제 우리 이기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네. 뭐야? 형 반갑다 형아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형 어떻게 입수가? 오늘 취미가 이상하네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자, 우리가 이상하게 말린 것 같아.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너무 개인적으로 형. 이 형도 한번 가는 거 보고 싶지 다시. 자, 연정훈 씨 꼭 혼자 해야 된다면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동산 가기. 혼자 좋아하는 거. 놀이동산 가기. 좋아하는 거. 놀이동산 가기. 반갑다 동생아. 아 진짜. 야이 진짜. 형님. 야이 진짜. 형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아니 혼자 뷔페를 간다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닭가슴살 먹고 붕어빵 먹을까 우리 빨리. 형 가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아니 네. 근데 발음 몰라도. 사실 놀이공원이거든요. 놀이동산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놀이동산? 근데 한 번 더 보시고 싶다고 해서. 와, 야, 대박. 진짜요? 와, 대박. 이런 센스가 있어. 와, 진짜. 우리가 비밀 내줄게요. 정성이한테 죄송하시고. 하늘 씨. 아, 예. 진짜 반갑습니다.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네, 네, 저도요. 아, 처음 뵀어요. 저는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요? 아,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우리의 꿈도 듣고. 오, 진짜요? 아, 진짜 라이브로 해도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야죠. 와, 아니야. 네. 어린 시절 우연히. 아, 신기하다. 진짜 안 맞네요. 어색한데? 취향이 근데 좀 까탈스러우신 거예요? 강하늘 형은 바로 친구가 두 명이 바로 생기던데. 어, 정말? 네, 바로. 근데 만약 양념치킨 광고 들으면 안 와요? 해야죠. 아, 둘 중에 더 싫은 이별은?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하나, 둘, 셋. 근데 아까도 이 대답을 했어요. 환승 이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갈까요? 갈까요? 어, 취향 되게 까탈스러우시네. 바꿔도 돼요? 가면 돼요? 잘 가요. 여기도 잠수구나. 와, 어떡해. 드라마 같이 찍는 이유가 있네. 잘 가. 와, 너무... 누나랑 팀을 하겠습니다. 제발 잘 맞춰봐요. 예. 둘 중에 더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반갑다 친구. 오, 반갑다 친구. 예! 형,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씨는 혼자 뷔페를 간대. 지금? 아 힘드네 오늘. 어 일단 형 하고 힘든다. 주세요. 난 성공. 무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면 일주일간 우주 여행,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나, 둘, 셋. 나 알 수가 없어. 형 취향, 형 취향. 세계 일주. 세계 일주. 가까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와 정원이 뭐야? 디디 형도 갔어. 디디 간다고? 아 이거 뭐야?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 무슨 혼자 뷔페를 간대? 아, 와, 야 이상한 사람들. 들었던. 아 뭐야 또? 아 또 들으셨어요? 아, 뭐? 안 맞아. 아, 안 맞아. 자, 더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아 쇼. 강아지! 반갑다, 친구야! 자, 또 뛰어갈까요? 진짜 그러기 싫은데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발 맞춰주시지. 누가 봐도 고양이지. 야, 딱 봐도 고양이지. 아니, 제발 맞춰주시지. 아니, 너무 강아지형인데.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지. 딱 봐도 고양이 좋아하잖아. 아니, 저 이제 딱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려면... 아. 우는 거 아니지? 아니요.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 아니, 아, 너무 강아지 다닌다. 야, 우리가 하주환 씨랑 오셨어요, 그죠? 네네네. 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들어가거든.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 뭐예요? 저기? KBS. 아,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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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화 드라마 커튼콜. 네. 커튼콜. 네, 커튼콜. 커튼콜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고두림 선생님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으시고 북에 있는 손주를 보고 싶다. 그래서 무명 연극 배우를 섭외합니다. 제가 연극 배우입니다. 아 준비도 됐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기를 해달라.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야, 그래서 강화도를 갖고 저희 북이거든요, 저희. 아, 그러네요. 저기 북에서 많이 살고 계신 분, 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나 이 드라마 팀이랑 안 맞아. 아니, 저기. 어? 야, 이거는 KBS라서 내가 너무 안 했나 봐. 아니, 이제 안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아, 형, 한 번. 자, 맞추고 우리 김말법으로 예. 가자. 예. 잘했어. 자, 마지막 멤버. 큰 혜택이 있을 겁니다. 자, 더 힘든 것은 보일러 없이 겨울나기, 에어컨 없이 여름나기. 열이 많냐, 열이 없냐. 얼굴 보고 지금 열이 많아 보이나, 없어 보이나 이걸 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힘들다. 뚜껑 입었는데. 아 진짜. 보일러 없이 겨울나기. 보일러 없이 겨울나기. 자. 가야 돼. 또 가야 돼. 아, 저, 아 열이 많은 친구. 진짜로 이게 열이 많아서. 아 후끈이야. 아 뜨거. 아니 그래서 이렇게 와, 예. 이렇게 한 건데서 신발은. 아 뚜껑 입었는데. 어? 이거는 뭐 주는 거야. 아, 제발, 제발 맞추실 줄 알고 이렇게. 아니, 저 빨리 올라가시겠지. 형 걸어가. 예, 내가 미용실 안 간다 그랬잖아. 정훈이 형, 왜? 지원이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았어. 정훈이 형. 딘딘이 형, 우리 맞추고 가자. 제발 맞춰봐봐요. 컴온. 아, 여기 커튼콜이랑 저랑 좀 안 맞나? 컴온, 컴온. 한 가지 계절로만 살아야 한다면 1년 내내 겨울 대 1년 내내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어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정훈이 형이 선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원래 이렇게 초면에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님이 너무도 우러러 보이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크릿 가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도 그거 따라 샀었어. 그 트레이닝. 그게 진짜? 그리고 내가 그걸 입고 동네 카페를 갔다가 진짜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지. 집에 가라고. 엄청 재밌게 봤었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죠. 아 저는 많죠.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워낙 가작을 하셨기 때문에. 칠광구도 보고.
시크릿 가든 당연히 봤고 기왕도 보고 황진이도 보고 많이 보셨네. 저는 다 봤죠. 뭐 줄줄이 있는 정도 세고. 아 그럼요. 선배님이시네. 어 또 온다. 아 혼자 팀 해야겠는데. 형 마음들 화이팅. 자 중요한 거 키는 내가 쥐고 있어. 이제는 맞겠지. 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맞는데 영화 어떻게 찍었어? 이렇게 안 맞는데. 자 네. 문제 주세요. 화이팅.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흰쌀밥과 먹고 싶은 찌개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 김치찌개래. 진짜? 어 이렇게 우리 누나 아직도 모르네. 형 이거 호루라기 악몽이 떠오른다. 형 화이팅. 키는 내가 쥐고 있다. 옷은 근데 제일 비슷하게 입긴 했어. 그러네. 자크. 와 어떡해. 정훈이 형이랑 그럼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되게 오래전에 찍었어요 영화. 그러면 그때 약간 찍고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근데 굳이 또 친할 필요는 없는 사이. 그러니까. 굳이. 딱 그 사이. 선배 MBTI가 뭐예요? 저 INTJ. E예요? I예요? 저 I. 형, I? 저도 I. INFJ. INFJ. 말수는 없어도 되겠다. 제 MBTI 보면 약간 외계인으로 나오더라고. 그 성향이? 일주일 우주여행, 1년 세계일주. 일주일 우주여행. 오 그래 이렇게 맞네. 일주일 우주여행. 네, 네. 나도 일주일 우주. 진짜? 전 우주를 좋아해요. 저도요. 태어날 때부터. 저도요. 난 죽어도 갈 거야. 진짜? 지금도 갈 수 있어요? 네. 돈 많이 내면 가던데? 선배님 저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야 너무 좋다. 이 1박에 나와주시고 진짜.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고정까지 해주신다고. 오늘 세일 머리 짝꿍 썼거든요. 아 네. 오늘 하나 씨 오늘 잘하시면 저희가 네. 고정으로 박아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뽑아 수두룩해 누구 왔었죠? 황정민 씨랑 누구였어? 송강호. 그리고 세일이가 하차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동석 형이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차차차차차. 하차차차차차.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뭐 사실 뭐. 아 눈물 나. 작품 하고 싶고 작품 여기 거쳐가면 다 잘 돼. 나이는 돈 버는 거 봐요 요즘에. 돈만 좀 보게 해드릴게요 우리 형 걱정하지 마. 서준이도 근데 옛날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빵 잘 돼가지고. 아 진짜? 여기 입수한 거라 그냥 바로 그냥 날랐잖아. 못 들었어. 그럼 경찰 찍고 다 한 거야 그래서. 잘 된 거지. 조은 씨 오세요. 누가 온다고? 아 진짜로요? 저 형 정말 진짜 경로석이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된장찌개지. 아까는 매운 거 안 먹는다며. 그래서 양념 안 먹고 후라이드 먹은 거 아니야. 형 지금 몇 번을 형 무슨 뭐 장수 운동하는 거야 뭐야. 형 이번엔 제발 맞춰. 우리 좀 찾아봐야 되겠어 형. 강한아 씨 뭐 좋아하는지 좀 찾아보고 가야겠어. 제발. 자 이거 데이터 쓰시면은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알 많아요. 제발. 알 충전했어. 알미가 충전해줬더라고. 해줬어요. 아까 알 도시 뭐야 이러면서. 알 너무 오랜만에. 자, 주세요. 예. 자, 더 좋아하는 날씨.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는 사실은. 형 어디 좋아? 무슨 날 좋아해, 형은? 나는... 눈, 비. 나는 비 오는 날. 나는 눈 오는 날. 왜? 어? 이쁘잖아. 나중엔 조금 어지러워지지만 올 때가 너무 예쁘니까. 아, 올 때 이쁘니까? 야, 도움이 1도 안 된다. 취향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 눈, 비, 좋아하는 날씨는? 모르겠어. 난 이 사람들을 모르겠어. 괜찮아, 멘탈 잡고요, 멘탈 잡고. 이해가 안 가.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고요, 멘탈 잡아,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아. 자, 좋아하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외쳐주세요. 정경 씨. 비 오는 날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외쳐주세요. 정경 씨. 안 바꿔? 진짜 안 바꿔? 반갑습니다 선생님! 가자! 와 드디어! 됐다! 드디어! 어디 있어? 깃발 뽑으러 가야 돼 빨리 가.
어, 저쪽 친구가 됐나 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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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드디어, 맞아, 됐다, 됐어, 됐어. 됐대. 정훈이 형 엄청 좋아한다. 밑에 팀이 결성돼서 저희도 이제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훈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매니저처럼. 네. 저는 가드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보세요. 네. 뭐 화이팅 해야 돼? 커튼콜 화이팅. 오케이. 와. 오, 자, 댄스. 우리가 누구? 지원이 누나 화이팅! 커튼콜. 커튼콜 화이팅! 화이팅! 커튼콜 화이팅! 렛츠고! 10월 31일. 와. 첫 방송. 와, 어떻게 알지? 9시 반이에요. 9시 50. 어라.